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알타리를 가지고 왔어요. 알타리 김치 맛있게 한번 담가볼게요. 저는 얘를 부치지 않고 따로 담을 거예요. 따로 떼내서 담을 건데 이렇게 씻어서 절여주면 나중에 절여갖고 씻을 때가 일이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절이거든요. 이거 네 번에 안 하고요. 약간 나박처럼 이렇게 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소금, 굵은 소금 한 컵이에요. 천일염 소금 한 컵으로 절여줄게요. 같이 절여줄게요. 이게 지금 무가 얇으니까요. 저는 한 30분만 절여줄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한 30분만 절여도 충분하거든요. 절여지게 놔둘게요. 육수를 만들어줄 건데 먼저 육수를 한 800ml 정도 물을 부어주세요. 뒷포리 두 마리 하고요. 북어도 하나 넣어줘요. 팥뿌리. 이걸 양파 말린 거예요. 표고버섯 좀 넣고요. 다시마 넣어줘요. 김치에는 그래도 육수가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요거를 좀 끓여줄게요. 좀 졸여들게끔 푹 끓여줄게요. 찹쌀 3큰술을 넣어가지고 탄 다음에 여기다 넣어줘요. 볼게요. 요거는 믹스해줄 거예요. 양파 하나 정도. 이제 씻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기를 좀 빼고 버무려 볼게요. 풀쓴 거를 넣어줄게요. 배하고 양파 갈은 거예요. 고춧가루가 2컵 들어갔어요. 마늘이 1컵. 매실청 3큰술이에요. 새우젓 3큰술. 생강 조금이에요. 작은 술 하나. 대파 한 뿌리. 비정제 원당이에요. 3큰술. 이게 제가 만든 누룩소금인데요. 3큰술인데 이거 다 넣지 않고 일단 한번 조금만 넣고 나머지 간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남겨놓을게요. 이게 고춧가루가 되게 색깔이 고와요. 이거를 버무려 볼게요. 알타리 김치를 담았는데 저는 오늘 나박나박 썰어서 담갔어요. 이게 익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